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런,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 그라인다, 그라인더. 뭐, 핸드 절단기, 핸드 카팅기, 뭐, 그런 식으로. 그라인더. 잘라낼 때 많이 쓰시죠? 금속 자르거나 할때 많이 쓰시는. 시끄러워요, 요거는. 자, 요런 그라인더. 요게 보통 가장 흔하게 많이 쓰시는 공구인데 일반 분들은 접하기가 쉽진 않아요. 뭐 굳이 요런 기계를 이용해서 뭘 자르거나 하는 일이 흔하진 않기 때문에. 그치만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 그라인더 기계 하나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이 그라인더 기계 하나에 사용되는 요날 있죠? 요 날만 바꿔 쓰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이 그라인더로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기계에 매달려 있는 요런 거 있죠? 요 날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절단석. 절단석이 뭐냐? 이제 요렇게 생긴 날이거든요? 이렇게 얇은 날이에요. 이거는 뭐할때 쓰냐면은 쇠를 자를 때 쓰는 거예요. 요런 금속 파이프가 있어요. 금속 파이프 길이기가 너무 길어갖고 내가 원하는 길이기대로 잘라야 돼. 그러면 표시를 해놓고 요런 절단석 날을 이용해서 요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쓰시는 거고. 자, 이 핸드 그라인더 사이즈가 4인치짜리예요. 4인치 앵글 그라인더라고 하거든요. 앵글 디스크 그라인더라고 해요. 보통 뭐 4인치 앵글 이렇게 현장 분들이 말씀하시면 요 핸드 그라인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인치짜리 기계에 쓰이는 날이 4인치겠죠. 기계가 4인치니까 4인치인데 요 한치수 큰 5인치 날이 있어요. 5인치. 요 5인치 날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4인치 핸드 그라인더 기계에 4인치와 5인치. 이게 차이가 뭐냐? 5인치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요 피가 훨씬 넓죠? 요 폭이 넓죠? 넓으니까 더 깊이 자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오래 쓸수 있고, 수명이 좀더 길죠? 오래 쓸수 있고, 요게 이렇게 넓으니까, 4인치보다 넓으니까 더 깊은 곳까지 자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5인치, 4인치, 요두 가지 절단석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절단석들은 금속을 자를 때 쓰시는 거예요. 자를 때. 그 다음에는 요런 거. 연마석이라고 하거든요. 연마석. 옵셋이라고 해요. 옵셋. 이 옵셋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폭이 달라요. 폭 두께. 두께가. 옵셋이 훨씬 두꺼워요.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절단석은 얇고 옵셋은 지금 폭이 한 5mm 정도 나와요. 두께가 두꺼워요. 자,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 버리면 자를 수가 없죠. 요런 금속을 이렇게 자르는 용도로는 당연히 안 맞겠죠. 두꺼우니까. 그럼 얘는 어디에 쓰느냐? 갈아내는데. 이 자르고 나면은 단면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잘린 단면이. 날카롭죠.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갈아내는데. 그래서 연마석이에요. 갈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게요 옵셋. 옵셋은 피가 두툼해요. 두툼한 거는 갈아내는데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런 날. 얘는 금속으로 돼 있어요. 철판 날이에요. 철판 날인데 요렇게 해바라기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이빨이, 그리고 요 끝에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붙어 있어요. 보통 이제 흔히 다이아몬드 날이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날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이거는 돌, 돌, 콘크리트 석재 이런 돌 자를 때 써요. 뭐 벽돌도 자르고, 뭐 벽면, 콘크리트 시멘트 벽면, 그 벽면도 자르고, 그런 돌 자를 때 쓰는 날이에요. 흔히 보통 마른 날이라고 하거든요. 돌날, 마른 날, 석재 날, 그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요거는 마른 날, 돌 자를 때 쓰는 날. 요거. 요거는 얘도 마른 날하고 비슷하게 몸체는 금속으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고, 얘는 마른 날과 조금 달라요. 요렇게 보시면 두께가 마른 날보다 조금 더 얇아요. 마른 날보다 얇고, 여기 보시면은 얘도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조금 붙어 있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마른 날은 쭉쭉쭉쭉 요런 식으로 이빨이 생겼는데, 요 타일 날은 조금 붙어 있어요. 요거는 타일 자를 때, 타일, 그 욕실 바닥, 화장실, 주방 이런 데 바닥이나 벽면 보면은 타일이 붙어 있죠. 그런 타일 자를 때 쓰는 날이에요. 요거는 타일 날 아니면 터보 날이라고 하거든요. 타일 자를 때 쓰는 날. 여기 보시면은 타일용이라고 써 있어요. 요 마른 날도 보시면은 뭐 석재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타일 자를 때 쓰는 날. 그 다음에 요거. 얘도 금속으로 돼 있고, 얘는 근데 이빨이 조금 무식하게 생겼죠. 이게 툭툭툭툭 튀어나온 게 이제 날인데, 이 날의 이빨이 굉장히 좀 무식하게 생겼어요. 얘는 어디에 쓰는 날이냐? 시멘트나 석재 이런 돌 같은 거 있죠. 돌을 갈아내는데. 아까 요 마른 날 같은 경우는 돌을 자를 때 썼어요. 잘라낼 때. 얘는 울퉁불퉁 이렇게 벽면,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콘크리트 해놓은 부분이 울퉁불퉁한 거를 다듬을 때. 요거는 그런 면을 이렇게 갈아낼 때 쓰는 거예요. 갈아낼 때. 자르는 게 아니라 면을 갈아내는 용도. 요거는 편컵이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컵, 다이아몬드 편컵. 요거는 돌, 석재, 콘크리트, 시멘트 갈아낼 때 쓰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해바라기 날이라고도 하고요. 사포 날. 사포. 보통 이제 나무 같은 거 거칠거칠한 거 이렇게 갈아내고 매끈하게 작업하는 거 사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사포가 요런 그라인더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라인더에 사용할 수 있는 사포.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바라기 꽃잎처럼 이렇게 한장한장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사포 날이라고도 해요. 요것도 일반 사포처럼 거칠기가 거친 거부터 중간 거, 뭐 고운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칠기가. 그거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금속을 다듬을 때도 쓰고, 목재를 다듬을 때도 쓰고요. 사포. 사포의 작용은 이제 거친 면을 다듬는 거. 거친 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게 사포가 하는 일인데, 그게 그라인더에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게 요런 그라인더 사포날. 해바라기 사포날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런 멀티쏘가 있어요. 얘는 이름이 멀티쏘예요. 그냥 멀티. 여러 가지 자른다고 해서 멀티. 그치만 그냥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원래는 그냥 목재용 날이에요. 목재. 그라인더로 뭐 쇠도 자르고 뭐 플라스틱도 자르고 하는데, 얘는 금속만 자르는 기계는 아니에요. 나무도 자를 수 있죠. 알루미늄도 자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요런 날이 있어요.
원래 요렇게 생긴 게 가장 흔하게 돌아다니는 게 목재날이에요. 이게 나무 자를 때는 요렇게 이빨이 그 초경날이라고 하죠. 초경날이 하나하나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목재용 날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질을 조금 다르게 강화시켜 가지고 멀티날이라고 해요. 멀티날이라고 하면은 목재도 자르고 플라스틱도 자르고 알루미늄도 잘라요. 그리고 얇은 철판도 자르고요. 근데 굳이 뭐 이거 써서 할 바에는 철판은 철판용 쓰시면 되고 얘는 플라스틱을 자르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아니면 목재 뭐 합판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굵기의 나무들 자를 때 그럴 때 요런 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절단석이 금속을 자르잖아요. 이 날로 나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은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쇠는 잘리는데 나무, 플라스틱, 알루미늄은 안 잘려요. 아예 안 잘리는 건 아니에요. 어찌저찌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잘리긴 잘리는데 원래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안 잘리는 거예요. 나무는 이 절단석으로 하게 되면 나무는 타요. 얘가 닿는 그 면적 부분이 타버리기만 하지 잘리진 않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얇은 플라스틱은 잘려요. 근데 두툼한 플라스틱을 자른다. 잘리긴 잘려요. 그치만 플라스틱이 이 회전, 그 마찰 열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그 녹아서 뜨끈뜨끈하고 끈적끈적한 것들이 막 튀겠죠. 튀겠죠.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에도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그 금속 성질 자체가 쇠보다 물러요. 쇠보다 물러서 얘로 알루미늄을 자르게 되면 알루미늄이 깎이면서 잘리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이 녹아요. 녹는 것도 빠르게 녹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녹아요. 그래서 자르는 게 굉장히 더뎌요. 잘안 잘리고. 그래서 용도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멀티쏘. 요걸로 목재, 플라스틱, 알루미늄 세 가지를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꼭 뭐처럼 생겼어요? 컵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지금 쇠거든요? 얇은 철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우리 칫솔 있죠? 칫솔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재질은 쇠로 돼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어요. 이거는 컵솔 아니면 컵브러쉬라고 해요. 컵솔이나 컵브러쉬. 이런 거는 어디에 쓰느냐? 만약에 요런 면적이 조금 널찍한 면적에 철판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오래돼가지고 막 녹이 쓸었어. 녹이 막 시뻘겋게 막 녹이 났어. 그거 녹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돼요. 우리 양치할 때밥 먹고 나서 칫솔로 이렇게 하면은 다 닦여 나가는 것처럼 녹슬은 거 보통 흔하게 쓰는 게 녹슨 거 이제 제거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럴 때 요런 컵브러쉬, 컵솔 요런 거 쓰시면 돼요. 얘는 요렇게 컵 형태로 된게 있고 요런 절단석 날처럼 이렇게 평으로 이렇게 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 핸드그라인더에 쓸수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이 외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흔하게 쓰실 수 있는 주변에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요 컵브러쉬는 녹슬은 거 지워내는 용도. 이 외에도 이 그라인더로 할수 있는 게뭐 유리를 다듬는 날도 있어요. 유리를 연마하는 날도 있고 또 다른 재질의 금속을 연마하고 자르고 하는 전용 날들이 또 따로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공구가 정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갖고 있어요. 기계 하나로도 재료만 바꿔서 엄청나게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처럼. 자, 일단은 이 핸드그라인더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날의 종류는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방법. 그라인더는 스위치가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요 옆에 있죠. 요 버튼을 올리면 돌아가요. 버튼을 올리면 돌아가고 내리면 스위치가 꺼지고. 요렇게 측면에 스위치가 달려있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선이 있는 요 꼬리 부분 있죠. 엉덩이 부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딸깍딸깍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이 달려있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이 스위치 모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걸로 이제 껐다 켰다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유의하실 사항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라인더 사용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에요. 이거 자칫 실수하면은 눈으로 이제 뭐 금속을 자르거나 작업을 하실 때 눈으로 파편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경이라고 하죠.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 보안경 꼭 착용하고서 작업을 하시고요. 숙달된 분들은 막 하시는데 그래도 눈은 소중하니까 보안경은 꼭 필수로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기계가 굉장히 빠른 힘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잡고서 그냥 이렇게 슥슥 하면 잘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손으로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꽉 잡고, 초보자분들은 두 손으로 하세요. 두 손으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힘 많이 들어가요. 이 속 안에 모터가 굉장히 빠른 힘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모터가 있고 팬이 있고 기아가 여기서 올려줘서 여기서 기아가 한번 변해서 여기서 기아가 또 이렇게 돌아요. 그 모터와 기어들 그런 거에 회전이 섞여가지고 관성에 힘이 막 엄청 생겨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거를 그냥 틀어놓고 놔두면 지 혼자 춤추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기계가 전원이 들어가 있는데 켜져 있는데 튀다가 일로 타고 오면 어떡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꽉 잡고 전원이 꽉 잡은 상태에서 전원을 신중하게 켜고 신중하게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전원이 딱 꺼질 때까지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꽉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요 그라인더 작업 조금 하시고 나면 손 아구가 엄청 뻐근해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적응돼가지고 어느 정도 힘으로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는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이 기계의 진동과 힘이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작업하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꽉 잡고, 이거는 그냥 뭐 기본적인 안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에 자칫한 실수를 해서 내가 실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큰 상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도 꽉 잡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라인더 머리 부분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회전 방향이에요. 그라인더는 뭐 드릴 같은 거랑 달라요. 드릴은 왼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내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라인더는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게 없어요. 네. 정해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라인더 날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 내가 작업을 하는 나의 1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죠.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자르면 그 불똥이라고 하죠. 쇠를 자를 때 막 불꽃 팍팍팍 엄청 튀잖아요.
그이 쇳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뜨거운 쇳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쇳가루가 요 밑으로 튀어요. 쇳가루가 밑으로 엄청 튀어요. 요렇게 하면.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쇳가루가 요쪽으로 튀겠죠. 요쪽으로. 그런 쇳가루 파편, 나무를 자르면 톱밥, 쇠를 자르면 쇳가루 파편,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커버가 같이 들어있어요. 커버. 이런 커버를 설치를 하셔갖고 내가 익숙한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자르는 게 편하든지 이렇게 자르는 게 편하든지 이 작업 공간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자를 건지 이렇게 자를 건지 그거에 따라서 그 파편이 튀는 거를 막아주는 이 커버 각도를 요렇게 놨다가 뭐 요렇게 놨다가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요런 안전 커버. 안전 커버는 말 그대로 내 몸에 튀는 파편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날의 회전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 요렇게 내가 보는 1인칭 시점에서는 시계 방향. 요렇게 내가 나를 끼우는 방향에서 보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 회전 방향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라인더 날 교체하는 방법. 지금 이 타입은 요 머리 보면 요 까만색 단추 같은 게 보이죠? 까만색 단추. 요거를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화살표 방향이에요. 요 방향에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머리에 보면 이 단추가 뭐 하는 거냐?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그냥 작동 안 하는 상태에서 날만 돌려도 날은 돌아가요. 근데 요 단추를 누르고 돌리면 어느 순간에 단추가 쏙 들어가면서 락이 걸려요. 락이. 요렇게 지금 잠금 상태가 된 거예요. 단추를 풀르면 다시 돌아가고 누르면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요런 날 풀르는 스패너 있어요. 이런 스패너로 조이든지 아니면 풀르든지 이렇게 풀르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보시면 다 공용으로 쓰는 날인데 요거 보시면은 차이점이 뭘까요? 그라인더에 장착되는 가운데 구멍이 사이즈가 세 가지가 지금 다 다르죠?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구멍 크기가 다 달라. 가운데 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 왼쪽이에요. 요거 할수 있어요. 자, 요런 그라인더 기계에다가 날을 설치하실 때, 날이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와샤 같이 생긴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상하. 밑에 하나가 들어가고, 위에 하나 들어가고, 위에 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줘서 양쪽으로 꽉 물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앞뒤로 와샤 같이 생긴 게 하나씩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꽉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하, 밑에 깔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요 기계에 매달려 나오는 거는 단면이에요. 단면인데, 사제로 요렇게 양면 야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쪽하고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요쪽 사이즈하고 달라요. 보시면, 요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아구가 맞았어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헐겁죠? 헐겁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끼우시면 돼요. 요렇게 놓고 요 맞는 부분으로 해서 요렇게 채우시면 돼요.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지금 헐거워요. 헐거워요.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서. 그러면은 아구가 지금 맞았어요. 이 상태에서 조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지금 구멍이 제일 작죠? 제일 작아요. 요렇게 하면은 지금 얘는 구멍이 지금 제일 작아서 가지고 이쪽에도 쏙 안 들어가고 이쪽에도 쏙 안 들어가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요 옆에 이렇게 턱이 나와 있죠. 요쪽도 양쪽으로 턱 나와 있죠. 어느 쪽을 쓰셔도 돼요. 어느 쪽을 쓰셔도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아까 그 턱진 부분에 지금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상 윗부분 있죠. 윗부분 얘는 이제 여기 나사산이 나 있어가 여기 보시면 나사산이 나 있어요. 얘가 조여지는 거거든요. 얘를 요렇게 조인다. 아니에요. 얘를 뒤집어서 조이셔야 돼요.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속으로 움푹 패져 있어요. 속으로 움푹 파져 있고 요쪽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배꼽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요렇게 한번 봐보시면 여기가 배꼽처럼 툭 튀어나와 있죠. 뒷부분은 속으로 움푹 파져 있고요. 자, 요거 지금 얘도 배꼽처럼 튀어나온 부분, 배꼽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요 날이 지금 요렇게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움푹 패인 부분이 눌러버리면은 얘가 꺾이겠죠. 그래서 배꼽처럼 튀어나온 부분으로 조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샘플은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이 절단석 만들어내는 제조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브랜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브랜드에 따라서 요 가운데 홀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통 일반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멍 크기가 다른데 내 기계에 호환이 되느냐. 이 그라인더 기계는 이 가운데 날 끼우는 부분 이 심보 있죠. 요 축 사이즈는 다 공용으로 나와요. 축 사이즈가 공용으로 나오는데 이 날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다 제조회사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구멍 크기가 다 달라요. 어느 정도 한정된 폭은 있지만 그 폭 범위 내에서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 위아래 잡아주는 와셔 상하 위에 거 아래 거 요거를 뒤집고 장착을 하든지 요거를 요렇게 뒤집고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 얘 뒤집고 얘도 뒤집고 장착을 하든지 요런 식으로 위아래 와샤를 내가 선택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절단석 날 절단석 뿐만 아니라 뭐 요런 석재 날이든 타일 날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날 구멍 크기에 맞춰서 이 와셔 윗부분 아랫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이 가운데 요 축에 들어가는 가운데 구멍 크기가 달라도 다 호환을 해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브랜드에서 이 핸드그라인더에 사용되지 않는 사용할 수가 없는 이 구멍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네는 이 제품을 판매를 못하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품이 나와 있다는 거는 다 쓸 수 있게 나온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위아래 잡아주는 와셔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요걸 뒤집든 둘 다 뒤집든 이렇게 뒤집고 엎치고 뒤치고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작업할 때 뭐 스위치가 있는 거 그리고 힘드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위험하지 않게 신중하게 작업을 하시라는 거. 작업을 하실 때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경, 보안경을 꼭 착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날이 기계의 회전 방향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이 구멍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정도면 뭐 이제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 됐어요. 그러면 사용하고서 보관하실 때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길잖아요. 전선이. 그러면 다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몸땡이에다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하시죠.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하시는데 많이들 하는 게 이거 부피를 최소화시킨다고 줄을 이렇게 땡땡하게 땡겨서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하세요. 땡땡하게 땡겨서. 그러면은 깔끔하기는 해요. 깔끔하기는 한데 이 전선 있죠. 전선이 계속 땡겨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서 단선이 돼요. 속 안에 전선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관 방법 때문에 그래요. 보관 방법도 보관 방법이지만 사용하시다가 막 탁 줄이 짧아가지고 뭐 충격을 준다거나 해도 끊어질 수는 있는데 보통 보관하실 때 이 줄을 땡땡하게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줄을 좀 느슨하게 감으세요. 줄을 여유 있게 줄이 이렇게 훅 꺾이지 않게 여유 있게 느슨하게 감는 것도 슬렁슬렁 느슨하게 이렇게 감으셔도 부피 큰 차이 안 나요. 보관하실 때 요 정도 크기면은 뭐 얘가 이만큼 당겨지나 요렇게 조금 내려오나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전선이 멀쩡할 것 같지만 그렇게 땡땡하게 감으시면은 그 얇은 구리선들이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전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선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멀쩡하게 쓰던 기계도 어느 순간에 안 될 때가 있죠. 전선을 뭐 이렇게 하니까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작동이 안 돼. 그럼 요 부분에서 지금 단선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선이.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은 쇼트 나서 퍽 하고 터져요. 이 선 부분에서 퍽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선 감으실 때 너무 땅땅하게 감으시지 마시고 조금 슬렁슬렁 감으세요. 그렇게 보관하셔야 선도 오래 가고 기계도 오래 가고 무리는 안 갑니다. 자, 요렇게 요 핸드그라인더 기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이 여러 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 그리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방법, 주의해야 되는 부분, 요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뭐 전문가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조금 짤막한 지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저보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